신랑자 오늘이 행선이니 쉽게 가게 합시다. 어서 나오. 어서 나와. 이때야 신친 정신 없이 나올 적이 어떤 호환의 사생이 되고 친피우고 가릴 없소. 사진을 커머지 불러 말을 흘러. 오늘이 행선날인 줄은 내 이모 알았으나 불쌍하신 우리 부친 진진한 망중 지어 지린 후에 같이 떠나기 하옵시다. 그건 참 참혹은 이루고 그렇게 하시오. 제끼지요. 시간이 늦소. 제 정신없이 정직간에 들어가 눈물로 밥을 지어 부친 앞에 상을 읽고 상말에 제의한자 부모를 위로합니다. 아버지. 뭐야? 진지 잡수세요. 아이 자식아, 어느새 밥을 잃느냐? 하느라고 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 매우 읽고 전 반찬이 또 이리 매우 좋구나. 아버지, 이건 진쌈입니다. 또, 예. 이 집에서 오늘 지사 지냈더냐? 네. 예, 그 반찬 좋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야. 무슨 이상한 일이? 내가 간밤은 구멀뛰니 네가 그들 하는 수레를 타고 갓 없는 파대 한이 없이 가베이니 깜짝 놀랬게야. 나 혼자 생각을 해본 일이 있지. 수레라 하는 게 큰 사람이 타는 것이라 아마도 좋은 일이 있을 듯이 본디 오늘 밤에 장성상 따가서 너 데려간다는 날이지. 네. 아이고야, 감에 데려가려고 그러지. 아마 날도 데려갈 것이다. 아버지, 그 꿈 매우 좋습니다. 글씨. 이때야 신청이 진지상 물려내고 부친에게 담배를 졸이고 사당 이하직자로 다시금 시수하고 사당 문을 가마지 울고 통곡으로 잡아흔나 부천지 명조산 전주어진 유형님네 안목본 소경에 비 불쌍히 여겨줘 부조여식 심청이누 아부원 속에 아여 남경장사 서인덕에 삼백수금 몸이 팔려 인당수로 떠나오니 불쌍 영무 혼에다